시티로드 1코스 단거리로 가겠습니다. 나 지금 계속 데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뒤는 저도 비치로드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 뭐 선정됐죠. 그러니까 낙엽 속이 좀 뜨거우시지 않을까요? 오실까요? 잠깐 내려갔다 올까요? 아, 그런데 그럼 놀러 갑시다. 여기, 아, 이 길이 낫겠어. 우리 잠깐. 우리는 자빠지면 안 되니까. 아, 다시요. 넘어지면 안 되니까. 우리는 조금 연식이 있으니까 좋은 길로 가야 됩니다. 나무? 네, 이거는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아니, 플라스틱이 나무예요. 나무. 이게요? 옆에만 나무인데요? 이게 다 나무예요. 아이디어를 썼네요. 이쪽에서 자연을 조금 느끼다가 다시 올라가시란 말씀인 것 같은데. 바닷가에 내려오고 싶은 사람들. 아, 그렇네요. 이게 물이 저녁에는 그리고 지금 물이 빠지는 그걸 뭐라 하죠? 만조 반대 반조. 그래요? 네. 네. 조수 건만을 차 반조 만조. 더 설명할 건 없습니까? 보세요. 여긴 다 나무데크잖아요. 가짜 나무가 아니고 예, 진짜 나무. 지원금이 좀 많이 들어왔나 봐요. 촬영하시는 우리 김 박사님. 에헤이. 빨간 깃발을 왜 꽂아놨을까요? 위험한 곳이니까 접근하지 그렇죠. 말라는. 빠져 죽을 수 있다는 얘기죠. 빠져 죽을 뒤질 수가 있다. NG, NG. 해병대 깃발 아닙니까? 자, 이 깃발의 정체는? 등산 보드판입니다. 등산의 길을 안내해 주는 등산 보드판이 회사 저 회사 이름이 아닐까요? 아니고 맞아요. 길을 안내해 주는 보드판입니다. 이 회사 이름이에요. 이 회사 이름. 그래요? 이 회사에서 이쪽으로 이거 설치해라는 예? 그건데 안내문인데 핵심. 안 들어간 거예요. 그래요? 나의 추리가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추리를 믿지 마세요. 잘 모르겠어요. 이쪽 길로 확실하진 않아요. 이 길을 만들어라. 이거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 만들어라는 그 그럼 다음에 공사 감독이 다음에 더 하고 샀죠. 빼야 된다. 안 쓴 거지. 아, 미역 냄새 납니다. 미역 냄새. 미역을 따야 되는데 불법 해산물을 제치하는 여기 무인도 같은 느낌이 조금 납니다. 장갑도 떠내려오고.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냄새가 느껴지십니까? 와우! 아까 저분 아닙니까? 아닙니까? 파래 냄새가 납니다. 파래. 파래 냄새. 조개. 여기는 대한민국 저도입니다. 파래에 따른 미역일까요? 정말 목 아무 데나 버려가지고 바다에 널려있는 이거 어떻게 해요? 사막 라면까지
칠성 사이다까지. 트위스트 트위스트 억새가 트위스트 억새? 갈대? 억새? 아직 1컷 신여기 있네. 우리가 지금 1km를 왔네요. 총 길이는 6.6이란 말이에요. 그냥 놔두세요. 출발 지점에서 1.5km 왔네요. 이제 겨우. 여기는 대한민국 저도입니다. 저도 피치로드를 우리는 걷고 있어요. 저도 중에 여기는 소나무가 많은 지역이네. 소나무 갈비. 이게 소나무 갈비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소나무 갈비 맞아.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바다도 보면서. 왜 그럴까요? 현재의 기억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현재의 기억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 참 여러분. 왜 무서워요? 괜찮아요? 아 이름을 알고 싶어요, 여러분. 이름 제보 바랍니다. 나리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입니다. 여러분 무지개가 생길 것 같아요. 이거는 제 2 전망대로 고고.
고려당의 빵입니다. 고려당의 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세요. 그린 샌드위치. 초벌빵 먹어보겠습니다.